반갑습니다. 열펌팀 머만드립니다. 우리 고객님 오늘요, 댐디펌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펌을 할 거예요. 내 모발 자체가 굵으면서 건강해요. 버진인데, 3레벨의, 검은 머리였어요. 근데 지금 1차적으로 무엇을 했냐면 10레벨로 해서 염색을 먼저 했어요. 자, 모발 속에 있는 잔류하고 있는 알칼리도 남아있을 것이고 큐티클층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는 2차 연화까지 안 봐도 되겠죠? 바로 제가 미친 연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다가 그냥 파워 하고 오일하고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전처리 없이 젖은 모발 상태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 자, 열처리 10분 하고요. 바로 샴푸해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샴푸 1차 연화만 봤어요. pH 9.5짜리로 보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수분 조절하고 제가 19mm로 와인딩을 할 건데요. 그 전에 그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짧은 머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피카의 물구나무 서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딱 어때요? 너무너무 잘 섰죠? 이러면 연화가 된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수분 조절하시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했어요. 하고 나서 자, 약속대로 한번 해볼게요. 몇 개로 와인딩 할까? 자,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해서 한번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판넬 해보겠습니다. 자, 19mm예요. 19mm인데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 고객님들 펌은요 굉장히 쉬워요. 자,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길게 슬라이스 뜨신 다음에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 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쭉 올렸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그대로 와인딩. 자, 끝이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끝이 자,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러면서 수분이 건조되면 돼요. 자, 올렸다가 공간 생기면 빼주시면 돼요.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19mm. 19mm로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그래서 섹션을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해갖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남자 펌 어렵지 않습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입니다. 네 번째 판넬 수분 조절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자, 아이론과 비트하고 이렇게 딱 붙이신 다음에 수분이 한 뜸 정도 날아가면 요 수분이 보이시죠? 한 뜸 정도 날아가면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 와인딩 하시면 이렇게 끝이 송송송 하고 잘 올라와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끝등이 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펼쳐서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 해서 네, 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백파트는 제가 세 개로만 와인딩 할 거예요. 자, 수분 건조하시고 자, 와우, 우리 피카는 롱 아이롱이에요. 아이롱이 그냥 숏 아이롱이 아니라 롱 아이롱이에요. 그래서 그냥 길게 잡으셔가지고요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개에다가 다섯 개 끝났습니다. 됐어? 자, 시작.
자, 여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자 해서 수분 조절하시고 와인딩 하셔서 자 여섯 번째예요. 빼겠습니다. 다시 일곱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첫 파트. 네, 토탈에서 일곱 번째예요. 어머, 예, 아이롱이 너무 기니까 금방 슝슝슝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윤기 쫙 올라오죠? 온도가 맞았다는 얘기겠죠? 자, 네, 여덟 번째 전체적으로 와인딩 하면서 여덟 개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 빼겠습니다. 8개 했어요.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 제가 아까 와인딩 9개로 와인딩 끝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9번째예요. 자,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피카랑 하시면 예, 원장님들 남자 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측에 하나, 여덟, 좌측에 하나, 아홉. 이렇게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자연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죠? 예. 볼륨감 있게 제가 또 완전히 또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드라이로 해서 이렇게 더 완전 또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자.